8월 5일 월요일입니다. 히든 풋볼. 월요일이요? 화요일. 화요일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월요일에 써놨네. 네. 아, 나 진행 안 진짜로 됐어. 제가 진행할까요? 아, 하고 좀 아니면 뺏어가 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있어. 야,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네. 어, 네.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히든 풋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오늘은 종윤이나 뭐 덕윤이가 보통 진행을 하는데 둘 다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원 형이 한 번씩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네. 네. 요즘 좀 안 땡기나 봐요, 형? 뭐 안 땡긴다 보다 사실 이제 방송을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참 이 진행 역할에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기 때문에 방송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새 팟캐스트에선 진행을 좀 하셨나요? 살짝 살짝 하는데 네. 새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코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민녀나 이제 용주나 이제 방송을 잘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 코너를 맡기고 옆에서 저는 감초 역할만 해주고 뭐 오프닝만 제가 좀 하는 정도. 저는 이제 있습니다. 댓글 반응을 봤는데 네. 뭐 주원이 형이 뭐 갑자기 끝냈다. 맞아요. 뭐. 왜냐하면 이제 어느 시간이 또 지나가면 아,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은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유지원 스타일이죠. 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그거에 아직도 이제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적응했는데 그 패널들만 적응이 안 됐어요. 아, 그 패널들. 아, 그 패널들만 적응이 안 됐어요. 네, 새로운 패널들이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힙합에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자, 오늘 오프닝 토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홀란드가 미국 투어 이후에 7시간 동안 비행을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비행기 항로 맵만 보고 물 안 마시고 음식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동을 한 인스타그램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국에서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걸 이제 옛날에 라디오스타에서 김국진 씨가 뭐 열 몇 시간 비행하는데 누가 이제 증언을 했어. 저 형이 비행을 하는데 계속 한 화면만 보고 있더라. 뭔가 봤더니 비행기 이동 경로만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보고 있더라. 딴 짓을 안 하고? 딴 짓 안 하고. 그 컨텐츠 막 영화 같은 거 아예 볼 생각 안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아, 뭐 그런 거 하겠지. 네. 근데 이제 보는 거는 그것만 본다. 그것만 본다. 계속. 휴대폰도 안 보고. 그쵸. 네. 휴대폰. 근데 원래 핸드폰 할 때, 아, 원래 비행기 할 때는 휴대폰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와이파이가 안 켜져도 뭐 게임이라든지. 그렇지. 뭐 네, 그런 건 할 수 있지. 저는 사진 정리 많이 하거든요. 그럴 거 할 시간대가 없으니까 비행기에서 그냥 사진 지우고 싶은 거 그때 딱. 그거 하면 한 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쵸, 사진 다 지우면.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홀란드의 사진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냥 정말 이건 약간 컨셉인 것 같긴 한데 정면만 응시하면서 이제 보고 갔다 그러고 실제로 홀란드가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는 맞아. 게 뭐 몇 년 전에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유소년 애들 있잖아요. 한 절반 정도 그거 쓰고 다닙니다. 그게 약간 유행처럼 돼서 다 숙소 가잖아요. 풋볼에 다 쓰고 밤에 빨래하고 빨래 넣고 있어. 밤에 밤에 자기 직전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안경이 나와서 좀 홍보를 하는 거 같고 그거 파는 분들이 약간 축구했던 친구들이더라고. 두 명. 예, 네, 맞죠. 누구? 예. 그렇죠. 많이 스폰들 해주시는. 예, 스폰 해주고 이정현 감독도 네. 그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노란색 안경. 예. 네. 네. 그래서 그것들에 있는데 혹시 김원일 선수 시절에는 이런 아이템들 약간 아니면 이런 나만의 방법. 아, 그런 거 있죠. 타이즈. 근육 아 쫄쫄이 같은 거? 네 쫄쫄이 같은 자기 거 자기 전에? 네 그때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거 막 유럽 애들은 먼저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막 해외 직구로 해서 막 그 구입해서 입기도 하고. 원리가 뭐예요? 자기 전에 하면 돼요? 자기 전에 근육을 잡아주는 거지 딱 이렇게 네, 압박을 뭐 해줘가지고 원정 갈 때 다리 붙는 거 방지용으로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됐지만 이제 그런 게 잘 모를 때는 막 해외 선수들 막 쫄쫄이 입고 있으면 어, 저거 왜 입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검색해서 막 제가 사서 입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최초로 아마 유행했던 게 코밴드. 전 세계적인 유행. 이거. 코밴드. 네. 김태형. 예? 아파치. 아, 난 잘 도움 되는지 모르겠더라. 아. 근데 이거 호흡 잘 된다고. 프로 선수고 뭐고 그때 90년대 후반에 다 끼고 다녔다. 아, 그럼 그거 했어요? 티탄. 그것도 있었어. 난 안 하긴 하긴 안 했어. 아, 됐구나. 근데 티타늄이 뭐야? 티타늄 무슨 목걸이라고. 무슨 팔찌 있었어. 네, 뭐 그런 것도 뭐 있어. 그때 허렉스는 잘 된다. 그때 그거 차고 뛰어도 됐어요? 어, 됐어요. 아, 그때는? 그때는 뭐 막 경기 때 막 금목걸이 막 차고 게임 뛰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반지에 막 테이핑하고 막 이렇게 게임 뛰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다 했어요, 그거? 그때 막 유행이어가지고 막 그 파는 분들이 숙소로 찾아왔어. 아. 그래서 이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요거 있잖아. 오링캐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팔고 막 그랬어요. 어... 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약간 네. 진짜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런 거 하나 딱 빠지면 계속 하더라고. 되게 유행이 금방 돼요. 이 축구계나 물론 야구계에도 뭐 그 유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포츠계에서 유행이 금방 되는 게 왜냐면 코밴드도 코밴드지만 사실 나는 내가 봤을 때 유행 그리고 어떤 그 영업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가장 영업을 순식간에 잘했던 데가 저는 폭발적으로 잘했던 데가 헌매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고 2땐가 고 1땐가 헌매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숙소에 찾아왔단 말이야. 그럼 코치를 그거 삶았겠지. 뭐 감독 뭐 3등 해가지고 했겠지. 근데 헌매를 딱 보니까 이게 V자 모양 이제 그 마크잖아. 이게 쪼쪼로 돼 있고 하니까 어? 새롭고 뭐 되게 그 디자인이 안구린 것 같아. 근데 우리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동기 때부터 이거 입으면 우리 팀이 좀 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주훈련을 갔죠. 남해로 한 20몇 개 팀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헌멜인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영업을 한 거야. 뭐 어떻게 무슨 커미션을 줬는지 뭘 했는지 근데 모르겠는데 형 몇 20년 30년 전이죠? 헌멜 지금도 그렇게 영업합니다. 맞아요. 지금도 아마 뭐, 그런 분이 그런 분이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있지 있겠지. 근데 요즘은 사실 옛날처럼 폭발적이지 않을 거예요. 헌멜이. 네, 옛날에는 진짜 갑자기 헌멜이 네. 폭발적으로 꿀벌. 와 확 했던 그 몇 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헌멜 그 떼온 거거든. 아 맞아요. 헌멜 그 대표가 네. 북유럽 거잖아요. 덴마크 어디서 떼어와가지고 동대문에서 시작을 했다가. 대한축구연맹 회장까지 했잖아요. 대학축구연맹. 지금도 변석. 그러니까 그걸로 성공해가지고. 네. 헌멜이 뭐 지금도 이제 단복 같은 거 맞출 때 헌멜이 가장 무난하잖아요. 사실 제일 많이 주문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배송도 빨리 오는 편이고. 제가 알기로 10년 전인가 일반 학생 사이에서도 헌멜 추리닝이 유행이어가지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축구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 사이에서도 잠깐 유행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어렸을 때는 카파. 이 등 돌리고 있는 두 남녀 발렌시아 유니폼 만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네. 많이 일반 학생 사이에서도 유명했고 아 지금도 헌멜 입는 팀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분산됐어요. 맞아. 브랜드가 많이 분산됐는데 헌멜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시차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누가 알려줬겠죠. 홀란드에게 뭐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비행기에서 좀 뭐 하면서 보내는 편이에요? 저 평소에 닌텐도 스위치로 게임을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비행기 탈 때는 스위치 게임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때만. 그래서 그때만 닌텐도 스위치랑 아이패드랑 다 챙겨가요. 그래가지고 스위치 한두 시간 하다가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왜? 그 이상하게 버스랑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요. 남들은 누워가지고 잠 잘 자잖아요. 타면 자는데 나. 심지어 뭐 덕현이 형이나 우리 그때 저 직관에 막 같이 찍으러 갔던 우리 상훈 PD는 맥주랑 와인 엄청 마셔가지고 취해서도 이렇게 금방 자더라고요. 취하면 금방 잠이 온대요. 그래서 엄청 저도 막 먹고 마시고 했거든요. 근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닌텐도 스위치로 막 게임하고 그 뭐야 아이패드로 가지고 막 영화 보고 다운받아놨던 것 뭐 아니면 이미 유튜브로 오프라인 저장해놨던 영상들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그 이코노미 좌석에서 좌석을 뒤로 확 제끼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안 제끼는 편? 제껴도 못 자니까 그냥 일자로. 네, 그냥 일자로. 저는 그냥 그 기내 서비스를 100% 활용하려고 합니다. 게임도 한번 해보고 못 봤던 영화 그냥 재미 없어도 그냥 보고 뭐 더빙이잖아요 거기 외국 보면 어벤져스 시리즈를 제가 봅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그게 시간이 제일 빨리 가. 봤을 때 재밌든 재미없든 그냥. 근데 더빙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리고 저는 뒤로 제끼지 못합니다. 아 저도 혹시 뒷사람이랑 좀 근데 앞에가 6판에 제끼면 좀 고민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제끼는 사람이 없긴 한데 제껴도 네. 그냥 내가 좋게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조금 제껴 진짜 소심하게 되게 조금 제껴요. 아예 안 제끼지 않고 뒤에 분 잘 때 티도 안 나 몰래 제끼고 주원 형은 그냥 때로 누워 자는 것 같던데 맨날? 아니요 나는 다 해요. 자고 책 보고 책도 잘 읽히고 영화도 보고. 아 맞아 책도 많이 봤다. 네 저는 책은 한 권씩 꼭 가져가고 그때 책을 읽으면 전 책 잘 읽히거든요. 책 보고 영화 보는데 영화도 거의 다 영화를 좀 보긴 했어서 누군가가 재밌었다고 하는 영화들을 보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봤던 애가 종윤이가 이제 만추. 만추 재밌다 해서 봤는데 아 이 새끼가 나나 진짜 영어 잘 안 맞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영화였었고 현빈 나오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뭐 다 합니다.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네 잠은 주무시고 잠도 자고
저 제 동료 중에 몸 관리를 굉장히 뛰어나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에 공기압 마사지기를 가지고 왔어. 아 다리 이거? 네. 그거 들고 타도 되나? 될걸? 네, 꽤 그래서, 크잖아요 그거. 아, 실제로 그 꽤 크진 않죠. 가방이 들 거잖아. 아, 근데 이 정도 기계가 이 정도 되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야? 그 종아리 그거. 아니 종아리 말고 여기까지 이렇게 허벅지까지 어, 끼우는 거. 근데 그 있어? 본체 기계가 있잖아 따로. 그쵸? 네, 네. 네. 어. 본체 기계 밑에다 놓고 코드 꼽아서 원전 가는 그 시간 동안 하체 부종을 위해서 공기압 마사지를. 누구예요? 조찬호예요? 네. 어, 어떻게 맞췄지 나 몰랐는데. 한 번에 맞추셨어. 그래서 아니, 참, 이 친구가 하는 걸 따라하면 어느 정도 몸 관리가. 아, 조찬호 네. 몸 관리 장난. 네. 아 그래. 네. 근데 생각보다 오래 못했잖아.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좋은 걸 먹어서 장이 좀 안 좋나 봐. 근데 같은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 풋볼의 코치거든요. 찬호가 같이 이제 가잖아요 대회. 형 아침에 항상 이거 먹어야 된다고 뭐 챙겨주고 아. 이거 그리고 심지어 그 훈련 장소로 배달시켜 떨어지면 비타민 같은 거 그래서 엄청 챙겨 먹어요 지금도. 그래서 몸 좋아 지금? 아, 좀 살찌긴 했는데 그래도 관리는 계속해요. 네. 지금도 뭐 살 뺀다고 아침마다 숙소에서 저기 어디 구리 쪽으로 한 30분 운전해서 가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공 2시간 동안 땀 빼고 오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 친구가 하는 축구클럽에 가가지고 여기도 축구클럽인데 거기 축구클럽 가가지고 운동하고 오더라고요. 어. 하지만 지금 홀란드의 이런 사진이 잘못 알려져서 네. 틱톡 밈이었다고 합니다. 아. 틱톡을 찍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있나 봐. 우리 나이 때는 좀 우리 나이 때 하여튼 틱톡을 안 하니까 이해하기 힘든 뭔데 이게 틱톡 챌린지였나 봐요. 뭐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실제로 7시간이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그 클립을 찍은 동안에만 네. 무표정이라고 뭐 그랬던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선수들이 비행기에서 다 이제 부상의 전조 증상이 올 수 있잖아요. 장시간 비행하면 우리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비행 시간 오래되면서 무릎에 물 차고 어. 한국 오면 힘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근데 사실 시차 적응에서 비행기에서 어떤 견디거나 이런 거는 좀 컨디션 조절을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시차 적응은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먹는 거 조절하면 돼요. 먹는 걸로? 네, 먹는 걸로 조절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비행기에서? 네, 비행기에서 안 먹어야 돼요. 어느 정도 맞는 거네요, 그럼 안 먹는다는 네, 어. 안 먹어야 돼요. 시차 적응을 하려면 안 먹어야 몸이 그 도착지에서 그 시간대로 빨리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걸로 시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식사 그래서, 시간. 네,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시차 적응이 제일 빨리 된다. 네. 근데 뭐 안 먹을 수 있나? 비행기 값 아까워가지고 다 처음. 그쵸. 아니, 나 문자로 주신다는데. 배불러도 먹어. 그래. 일단 받아. 그래, 일단 받아. 너무 아까워. 아까워. 일단 시키고. 일단 시키고. 근데, 아, 나도 술을 잘 먹었으면 술을 좀 많이 시킬 텐데, 뭐, 한 캔이면 끝나니까 좀 아깝긴 한데, 진짜 많이 마신 사람은 계속 시키고, 어떤 사람은 취해서 더 이상 안 주더라고. 그 기준이 있나 봐요. 지금 이 정도로 드셨으면 우리가 드릴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 주는 것도 모습도 봤어요 옆에 아저씨. 아 진짜 너무 취해서? 어, 아니면 취해서. 양 때문에? 양 그러니까 본 것 같아. 약간 아, 저 아저씨 좀 한 잔만 더 마시면 지금 약간 마탱이 갈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아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없다고. 근데 또 취해서 난리 치면 승무원들이 고생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네. 저는 비행기를 잘 못 타요. 제주 생활했는데. 네. 이게 흔들리는 거에 무서워서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요. 저 아, 진짜 긴장하고. 무서워서? 아, 네. 한국의 베르캄프.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나요. 비행기 그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 때. 그거 저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비행기를 어설프게 앉으면 무서워했거든. 근데 내가는 사실 요즘은 안 뜨는데 하도 내가 비행기를 많이 보니까 내 알고리즘에 무슨 하면 알고리즘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 세계에 무슨 추락당한 무슨 비행기 승부터 씨발 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뭐 나오냐면 제주공항 착륙장면 멍하니 그만 보고 있는 거야 어떨 때는 그거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정도 내가 비행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알고리즘 뜨는데 그 난기류 했을 때 그런 상황들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지금 흔들리는 거 얼마큼 흔들리는지 모르겠으나 무섭지도 않아요. 네. 더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 그 난기류 보잖아요. 그냥 그 라면 그릇 뒤집어 지금 쓰고 있어 사람. 써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밥 그 트레이 다 엎어져 있고 개판 상판 나는데 그런데도 비행기는 간다. 에, 그거 그런 건 몇 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흔들리는 것도 아니야. 자 오프닝 홀란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훌리안 알바레스. 의 이적 상황입니다. 뭐 어제 대본 썼을 때보다 지금이 더 뭔가
가까워진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근데 오늘 얘기할 건 이제 알바레스의 뭐 이적보다는 이런 알바레스 정도 위치에 있는 클럽팀의 스트라이커. 1번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 선수를 2번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한 대단한 스트라이커, 옆에 있는 스트라이커들의 좀 애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요즘 빅클럽에는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완벽한 원톱 자원이 있는데 백업도 되고 투톱도 되고 약간 윙처럼 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쓰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는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추포모팅 같은 이건 좀 완벽한 사례죠. 그쵸. 케인과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팀에 추포모팅이 있다? 그래도 추포모팅이 뭐 불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막 기회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왔는데 나쁘지 않게 하고 이런 조합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1.5번 스트라이커. 지난 시즌 백업 공격수 로만 따지면 호셀루. 내 안에서. 그쵸. 네. 호셀루도 백업 입지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 나올 때 열심히 뛰면서 한 건씩 해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알바레스는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뭔가 기회를 더 받고 싶어하고 2번이나 1.5번 사이에 있는 걸 되게 불만하는 것 같은데 프로팀에서도 이런 선수들이 좀 있죠. 1.5번 스트라이커는 사실 골키퍼만큼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번이랑 네, 1번이랑 골키퍼만큼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치 나가긴 나가잖아. 네. 그리고 가끔씩 골도 넣어줘야 돼. 맞아. 그래서 이게 조합이 뭐 키가 큰 애랑 작은 애랑 들어가든 키가 큰 애가 있으면 그 리저브에 작은 애가 있든지 아니면 체력이 왕성한 애가 있으면 좀 체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든지 이러면 좀 조금 조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포항 전성기 시절에는 어떻게 됐죠? 그때 그 김승대가 일단 주전으로 설 때 좌우전은 박성호. 전화용이 또 좌우전 박성호. 노병준도 약간 그렇지 약간 조커 역할을 했었고 컨디션 좋을 때는 뭐 병준형 네. 노병준 선수는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좋았던 흐름도 안 좋게 바꾸고 안 좋았던 흐름도 좋게 바꾸고. 아 왔다 갔다 한다. 네. 네. 그래서 네. 완벽한 조커 역할. 아, 완벽한 조커. 조커가 다 성공한 건 아니죠. 뭐 네, 20경기 네. 뛰면 10경기 잘할 수도 있고. 아 근데 그게 조커지. 근데 진짜 상황을 확 바꾸셔. 진짜 안 좋아도 갑자기 막 뭐 원더골 넣는 경우도 있고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턴오버 계속 턴오버 하시면서 이제 수비로 턴오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노병준 선수가 뛴 시간 대비 스포트라이트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아니 왜냐하면 플레이가 시원시원하긴 네. 했어. 네. 아, 무릎에 스프링이 달린 것 같이 점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그 키에 비해서 해도도 좋고 근데 그렇다고 노병준과 박성호 같은 스트라이커들 선발로 나오면 또 갑자기 잠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사실 두 분이 서 선발로 나오지는 않으셨고 병준형 이제 왼쪽 이제 고무열과 이제 경쟁 체제를 했었고 이제 성호 형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뭐 위에서 공중볼이라든지 그 또 빨라요. 그래서 뭐 뒷공간 또 공략도 되시는 분이셔가지고 서로 조합을 좀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빅클럽으로 갔을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조합을 찾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제 케인이나 레반도프스키 같은 공격수가 있어. 근데 걔랑 같이 뛰거나 후반에 들어갈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아예 어린 유망주가 나올지 아니면 슈퍼몬티처럼 그냥 이제 내려놓고 편하게 하되 나와서 한 방씩 해주는 선수가 나은지. 아니 이게 참 애매한 게 아예 어린 선수들 쓰는 게 제일 편하죠. 왜냐면 그 선수 별로 욕심도 없을 테니까 아 이런 경험 쌓아서 내가 23세에 쇼부 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걔네들이 잘하냐고.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선수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땐 그런 선수를 쓰는 게 맞긴 하잖아요. 맞긴 하죠. 잘. 제일 편하죠. 네. 제일 아니 훈련 알바라도 2년, 3년 잘 썼잖아. 맨시티에서. 네. 근데 이제는 아닌 거야. 이제 나 뛰어야 돼. 나 그럼 주전 뛸 수 있어. 나 아르헨티나 대표야. 그럼 나 같아도 서브 하기 싫지. 그치. 딴 팀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대표였고 월드컵 위너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큰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이 먹은 선수들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조용히 있어가지고 한 방씩 해주면 돼. 근데 한 방씩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스트라이커를 안 쓰게끔 첫 번째 스트라이커가 잘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스트라이커는 서브에 있으면서 이제 나 같은 사람 아 그냥 연봉 잘 챙겨줘야지. 네, 연봉 잘 챙겨주고 그러면서 안 뛰어도 돼, 안 뛰어도 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가지고 연습상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2-3년 보내면 좋은 건데 갑자기 뭐 3개월 햄스트링 홀란드 같은 거 햄스트링인데 내가 뛰어야 돼. 그럼 나는 기분이 안 좋지. 이제 뽀록 나니까 씨.
그냥 아 형은 이제 1.5랑 2를 생각하고 3을 생각하고 3을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냥 부상당 해가지고 뛰게 만드냐 벤치에서 막 파이팅 가고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죠 사실 그럴 때는 그냥 벤치에서 이제 연봉만 받아보면 되는데 호롱나니까 농담, 농담삼아 얘기한 거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옛날에 토트넘도 사실 이 두 번째 스트라이커 케인 두 번째 스트라이커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그나마 좀 잘했던 게 요렌테였었는데 이상하게 또 케인 빠지고 요렌테 손흥민이 있었을 때 토트넘에 잘 나갔단 말이야. 그냥 또 감독 입장에서는 애매해지는 거고 그냥 여러 가지로 이 두 번째 스트라이커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거 베스트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선수들을 2, 3년 쓰면 된다. 그리고 판다. 판다. 근데 지금 맨시티 팬 입장에서는 아 알바레스 되게 아쉬. 그러니까 돈을 지금 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돈을 생각하면 괜찮은데 또 그러면. 폴란드의 백업 역할을 누가 찾아야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해야죠. 근데 이게 찾는 게 쉽냐고. 쉽지 않죠. 맞는, 성향도 봐야 돼요. 성격.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냐. 아. 자, 근데 다른 포지션은 모르겠는데 그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스트라이커 애들은? 관종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골을 쳐넣고 싶은 거야. 아, 난 골 넣어서 스포트 할 때 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 스트라이커를 해요. 김원일 봐봐. 김원일 중요한 골 넣었지? 근데 김원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걸 평생 동안 난 그 골을 위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뒤쪽에서 버티면서 난 내 제 역할만 해야지 나는 성향이란 말이야. 칭찬인 아, 성향이란 말이야. 성향이 그래. 근데 보통 스트라이커들, 공격수 애들은 관종, 주목받고 싶어. 관종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 좀 이제 노래 좀 부를 줄 알고 이제 춤도 좀 출 줄 안다 왜 무대 위에 못 올려 안 올려보네 왜 앨범 안 내줘? 이거예요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또 혹시 알바레스가 빠지면 맨시티는 어느 정도 급이 와야 될까요? 아 저는 안 오고 그냥 가짜 9번 쓸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모든 가짜 9번. 가짜 9번. 뭐 할 수는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경험이 또 있잖아요 다들. 네, 저는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훌리안 알바레스를 떠나보내도 다 대책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격수 영입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바레스가 또 기회를 찾아 떠나가고 또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지금 주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라우타로 했다가 또 아니면 알바레스 썼다가 하니까 아마 알바레스도 이제는 본인의 어떤 임팩트를 남기 위해서 좀 좋은 클럽으로 가려고 한 것 같은데 뛸 수 있는 클럽. 그치. 그 대신 낮은 레벨은 아니고 높은 레벨. 당연하지. 메이스티 선수인데. 아, 그렇지. 심지어. 그럼. 아 그리고 알바레스 원하는 팀 많을 거예요. 네. 이거 알바레스가 풀 주전으로 뛰면 이 선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풀 주전으로 완전히 넌 우리 팀의 에이스 넘버 나인이야 라고 쓴 적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AT 마드리드 가면 AT 마드리드에 있지 않나요 스트라이커? 지금 모라타가 나가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분명 지금 잘 쓰일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해요. 아 맞아. 그리고 새로운 선수 저기 셀루로트가 이번에 왔죠. 아 셀루로트가 이번에 와가지고 근데 뭐 얘는 됐죠. 크니까 알바레스 또 다른 어쨌든 경쟁이지만 또 노르웨이랑 경쟁이네 가면? 어 그러네요. 노르웨이 약간 홀란드 다운이랑 어쨌든 경쟁하는 상황이니까 맞아 맞아 세르로트가 이번에 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도 큰 공격수 노르웨이의 키 큰 공격수라 노르웨이 아, 그러면은 AT 마드리드는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공격수가 필요하긴 하네 골게터가 네, 골게터가 필요하긴 하네 세르로트랑 같이 뭐 뛸 수도 있고 함께 네. 뭐 그래서 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새 길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홀란드랑 케인, 레반도프 이 세 명이 있는 팀은 이거 평생 고민해야 돼요. 맞잖아. 어쨌든 맞아. 완전 이동국 이런 스타일 있는 팀은 고민해야 되잖아. 세컨 스트라이커 어떻게 쓸지 다음에. 옛날에 그 전북 얘기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동국, 에두, 김신욱이 같이 있을 때 있었어요. 아, 돌아가면서 2016년쯤에 네. 이걸. 그때 맞아. 이제 누구신 말 안 하겠지만 네 굉장히 불평불만을 리듬 깨진다. 이러면서 수비 안 한다. 아니 돌아가면 뛰니까 스스로의 리듬이 깨진다. 나 이거 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절도 있었어. 울산에 양동현, 김신욱 둘이 있었어. 그때도 뭐 맞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빡빡하죠. 누구 찍혀야 되나? 2015년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스타일은 다른데 좀 위상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엮여 있으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야 전북 애두 김신욱 이동국 씨 야 누 어떻게 뛰냐 그거 그러니까 근데 그 막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 굉장히 제가 네. 센터백 입장에 아, 네. 너무 짜증 네. 그때 애두도 잘했지 나이 다시 좀 들어서 왔잖아요 애두 잘했지 애두 잘했지 애들은 또 물론 이제 되게 폭력적인 어떤 장면이 침뱉는 장면이 한번 있긴 했었는데 그때 난 되게 깜짝 놀랐어. 애두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린 시절부터 봤으니까. 네, 봤으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 이외엔 또 별다른 건 없었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스트라이커 훌리안 알바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요즘에 또 에콰도르 선수들이 좀 핫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윌리안 파초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는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지금 PSG와 좀 링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적료는 4,500만 유로 정도로 책정이 됐고, 이게 코파를 중계해 보니까 에콰도르의 왼발잡이 수비수가 두 명이거든요. 인카피와 파초 둘 다 사드잖아. 그러니까 그죠. 인카피가 그나마 풀백에 가깝기 때문에 풀백에 쓰고 파초를 왼쪽 백에 쓰는데, 뭐 이렇게 좋은 비슷한 나이대 선수들이 동시에 나와버리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잉파피에는 왼쪽 풀백으로 뛰는 시간이 좀 더 길긴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고, 에콰도르 축구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카이세도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있고, 여기에 이제 07년생 파에스라고 파에스 내년에 첼시로 오는 선수인데 에이. 07년생인데 에콰도르 10번 달고 주전 선수입니다. 제가 근데 입중계했던 경기 때 그 파에스를 유심히 봤거든요. 네. 잘하더라고요. 네. 안쪽으로 잘 들어오고 왼발로 전환도 잘해주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왼발 센터백이 귀한데 이게 대표팀에 두 명이 있으니까 뭐 행복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콰도르가 뭐 남미 하면 에콰도르라고 보긴 없죠. 약간 콜롬비아가 더 뭔가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있고, 에콰도르는 그 밑에 느낌인데, 에콰도르 축구를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포지션을 한 나라에서 두 명이 나오면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2선 자원이 지금 뭐 2선 3명 쓴다 쓰면 뭐 뽑을 만한 선수 한 열댓 명 되죠, 사실. 꽤 많죠. 네. 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도 사실 2선으로 올릴 수 있고. 그거 받고 시작하고 네. 배준호. 배준호 뭐 저기 홍현석 올렸을 수 있고. 올렸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 요즘에 대표팀에 차출됐던 뭐 엄원상 선수 네. 있고, 뭐 또 저기 이승우 선수도 항상 경쟁하고. 이승우도 계속 이제 못 뽑히고. 양민혁 윤도영도 앞으로 되네 지금. 그러니까 송민규 있고 뭐. 그러니까 저 그 내려야 돼. 저 풀백으로 다. 말아. 그러니까. 뭐 다 그 그래서 뭐 하라고. 어차피 몇 명 못 뛰는데. 옆으로 가 그냥. 좀 내려와 좀. 아 진짜. 너 말아. 누굴 내려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말할 수가 없죠. 네. 진짜 내려왔으면. 왜냐면 풀백은 그 반대급부로 아예 없거든요. 적으니까. 네. 너무 적으니까. 왼쪽이 특히 좀 나이대 젊은 풀백이 좀 적죠. 그 누구야?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그 울산 오른쪽 풀백 포변 서령우 말고 지금 뛰고 있는 지금 윤일로 네. 얼마나 잘해? 잘하잖아요. 그 정도 나이 되니까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미리 선택해서 내려오라고요. 네. 강상우도 내려왔잖아요. 그렇지. 살길 찾는 친구들. 그렇지. 박주호도 내려왔잖아. 그렇네. 박주호 윙포드였죠, 완전히. 완전 윙포드였잖아요. 내려왔잖아. 박주호는 애초부터 거기 가는 게 아니었어. 윙포드?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알아. 잘하고 공 잘 차고 했던 거 알았어. 관상이 윙 관상이 아니야. 수비형 미들 레진던 풀백이라고 관상이. 그랬으면 더 잘했을 걸. 일본에서 또 관상을 또 봤나 보네. 일본에서 그렇게 내리고. 애초부터 윙 아니고 풀백으로 시작했다. 일본 안 거쳤어요 저는. 바로 프리미어로 갔습니다. 프리미어로 갔어요. 바로 프리미어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박주호가 좀 얼굴이 통통하긴 해. 날렵해 보이는 얼굴은 아니야 확실히. 근데 엄청 빨랐잖아요. 근데 대학 때는 완전 윙이었어. 그래서 그 인사이드로 쳤다가 아웃사이드 툭 치고 가는 그게 전매특허 드리블이었어요. 잘했어. 잘해. 네. 공 잘 차는 선수였어. 진짜. 근데 애초부터 풀백이었잖아요? 그럼 저는 인생 달라졌다고 봅니다. 네. 그 안쪽 슛도 바꿔치는 거 있잖아요? 슈퍼로브 8부리그에 뛰었거든요, 최근에. 네. 거기서 하더라고. 안쪽으로 들어간 척 하다가 바깥쪽 빠지더라고. 혹시 헌멜 빨간 축구화 신었나요? 아, 뭘 신을지 모르겠네. 헌멜 빨간 축구화를 신어줘야지 박주호의 그 완성. 헌멜 신었어요? 네. 헌멜 그 대학교, 고등학교 때 광운전공을 나와가지고 그 광운전공이 완전 헌멜 그쪽이어서 헌멜 스폰이었어요. 축구화를 이제 헌멜 축구화 빨간 색깔 축구화를 신으면서 굉장히 발이 안 보이게 바바바박 발바바해서 뛰어다녔다. 바로 풀백 선택했으면 나이키 신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나이키 신었어요. 나중에 나이키 신었어. 나이키 타이밍이 늦었다니까. 바로 풀백을 갔으면 3년 빨랐다니까. 그럴 수 있네. 그럼 풀백을 선택했잖아. 지금 강화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강화위원장 됐을 겁니다. 풀백 선택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 발전을 더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는 왼발 센터백이 지금 동시에 두 명 02, 01이 나와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는 2선이 몰려 나와서 행복한 고민이지만 반대로 수비 쪽에 좀 어려움이 있고, 왼발 센터백도 지금 뭐 김영건 선수가 아무래도 있고, 이제 나이가 권경원도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좀 많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오른발 왼발 써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한번 에카도르 선수에 대해서 앞으로 좀 봤고 아무래도 파초가 뭐 4,500만 유로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잉카피에는 나는 한 6천만 유로나 7천만 유로 정도 될 것 같은데 리버풀 솔직히 좀 탐나죠. 잉카피 같은 자원. 아, 리버풀은 왼발 센터백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없죠, 왼발 센터백. 없어요. 네. 다른 그 프리미어리그의 빅6 경쟁팀들 있잖아요. 왼발이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버풀 있나? 뭐 판더벤도 왼발. 여기 그리고 맨시티만 아케나 그바르디오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당장 맨체스터 아스날 왼발 있어? 아스날 마갈량 있어. 마갈량. 맨유 중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한 명씩. 네, 칼라피오리도 사실 센터백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가능하고. 그렇네. 왼발이 다 있어요. 근데 리버풀은 유독 없어. 유독 없어요. 리버풀 왼발 왜 없냐? 아마 반다이크를 계속 왼쪽으로 써서 반다이크가 어차피 왼쪽에서 뭐 잘 써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느끼기에는. 근데 반다이크도 뭐 계속 매 경기 매 시즌 다 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 세대에는 왼발 센터백이 분명 리버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 잉카피에는 좀 더 풀백스 그러니까 아리까 처음에 열어봤을 때는 센터백에 풀백에 이랬는데 쓰리백을 쓰고 윙백에서 버리니까 그것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해요. 내가 볼 때는 미치나 위나 저도 플레이 보면은 딱 진짜 그냥 백4의 센터백보다는 스토퍼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윙백을 굳이 두지 않을 거면 차라리 백3의 왼쪽 센터백으로 나와서 전진할 땐 전진해주고 뭐 내려올 땐 뭐 백5와 함께 또 내려와서 본인의 어떤 장점 좀 살려주고 그게 차라리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인카피에도 항상 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코파 베스트 11이 되게 늦게 발표됐는데 베스트 11에도 왼쪽 백으로 포백에서 왼쪽 백으로 인카피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 선수의 몸값은 파초가 팔리면 잉카피도 저는 동시에 뭔가 추진이 될 수 있고 지금 레버쿠젠이 요나탄타가 뮌헨으로 가면 잉카피를 좀 지키고 네. 요나탄타가 안 가면 잉카피를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수 내한테 언젠간 팔아야 되는 자원은 하고 이번에 어린 왼발 센터백 한 명을 또 그 벨로시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좀 대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왼발 센터백들의 몸값은 앞으로 오를 거고 뭐 리버풀 같은 팀들은 분명히 한 명 정도는 이제 보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왼발 센터백 김주성 허율 그래요 허율 뭐 지금 당장은 쉽진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센터백으로 잘 돼서 좀 진짜 롱런했으면 좋겠고 아, 이재익 선수도 왼발 아 그렇죠 허율 같은 선수 어떻게 보세요? 공격수 평생 공격수 뛰다가 프로 한 3-4년 차 때 갑자기 센터백 내려오는 게 어렵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로? 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면 이제 외국인하고 또 공격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허율은 또 센터백으로 내려오면서 희귀하잖아요. 왼발잡이 센터백. 네, 그래서 저는 수비로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신인 때 너무 아쉬운 선배가 있네. 누구? 그 K3 청주에서 이기동이라고. 김기동 말고 이기동? 이기동. 어, 이기동. 네. 같은 기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190에 왼발잡이였어. 오, 일단 좋아. 스펙은. 2011년에 김선우와 트레이드 됐다. 네. 김선우 엄청 큰 선수 아니야? 2m인데 이제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199라고 얘기하고 왜? 2m는 뭔가 징그럽대. 그래, 축구 선수 2m는 뭔가 좀 그래. 그래서 2m가 아니라 198. 소개팅 때는 196까지 줄이는 거. 아,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선수를 할 때 이제 그 김신웅 역할을 많이 해줘서 그 훈련 때 훈련 파트너로 굉장히 계속 부딪히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거. 기억나? 왜냐면 워낙 컸고 그때 아마 제일 컸을 거야 프로에서. 그래서 가끔 나왔지만 맞아요. 거의 못했지만 기억에 남는 어시스트 하나 했어. 하나 했어. 남의 기록까지 기억하고 있어. 아니,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 첫 점골, 첫 공격 포인트. 첫 공격 포인트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바로 그 경기 실점해가지고 그 다음 경기 못 나갈 수 있었는데 그 형이 만회해줘서 만회해줘가지고 이제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핫 피플인데 어제 이제 저희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신인 감독 최영근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연이 있다고 원희지랑 제주에서 그 강등 될 때 그때 코치로 막내 코치로 오셨어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으신데 막내 코치로 오셨는데 선수 경력도 굉장히 짧으시고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코칭 세션 들어가서 그냥 선수들 다 휘어잡았어. 어떻게? 막내 코치인데 어떻게 휘어잡아? 아니 막내 코치면 뭔가 뭔가 선수들한테 기회 눌릴 수도 있고 코칭 이 설명하는 거에서 조금 어설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워낙 이 잔뼈가 굵으시다 보니까 작전판 딱 세트피스 설명하는데 선수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스피치 하는 거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 그 선수들이 딱 보고서 뭐야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을 느끼게끔 했고 근데 실제로 이게 너무 세. 이 말 잘해. 말을 너무 잘하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느꼈냐면 오늘 훈련 끝나고 한 뭐 이제 샤워하러 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토크를 하는데
말이 계속 안 끝나시는 거야. 와. 그래서 한 2시간 반을 거기서 뭐 본인 그 서사를 다 와. 듣고 얘기를 했는데 와 진짜 말 잘하신다. 그런 그 지금 얘기는 약간 말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닌가? 말 잘한다기보다 자기가 아. 지금 샤워하러 가다 그랬는데 말이 안 끝나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평소에도 이제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아. 분이시고 재미있게 또 하시는 유머가 아. 쌓은 분이시고 말은 재밌게 하시는 네. 분이구나. 최승호 감독도 말 많이 해요. 한 재미는 없어. 중계진 한 2시간 잡아놔요. 재미는 없어. 중계 못 갈 뻔했어. 저는 경험 저는 경험. 조현이 제일 많이 당했어. 제일 많이. 근데 A를 물어보면 A를 답 안 하시고 B랑 C를 답하셔서 30분 잡아놓는. 저는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물어봤는데 월드컵. 그래서 월드컵 70년대, 네. 80년대 어. 토탈 풋볼 이 얘기를 해서. 아, 아 혹시 노트북으로 열으셔가지고 본인 하이라이트는 안 보여주셨나요? 아, 그때 노트북이 없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김해에서 열렸던 네, 경기인데. 어. 네. 아, 하이라이트 다 가지고 계셔. 아, 네. 최승호 감독님은 사실 네. 아 이게 좀 뭐랄까 우리가 중계를 가야 되나?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또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예, 그랬죠. 저 뭐야? 네. 최승호 감독님 귀갓길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축구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감독님 집 앞에 있어요. 장난이지. 네,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좋으신 분이긴 한데 맞아요. 하루 종일 말이 많으셔서. 네, 네. 네. 아무튼 이 최영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스피치 능력에 있어서는 극상을 준다. 와. 네. 이군 리그 나갈 때도 그 나이 많은 선수들을 진짜 이걸로 미팅 때 그 완전 구워 삶아서 진짜 그날은 진짜 거의 그 알리그가 거의 K리그 1 같이 노장들이 다 몸을 때려 붙였어. 아~ 갈매기, 아, 기러기 얘기라고. 아. 기러기가 뭐 어디 대륙을 날아올 때는 무슨 뭐 몇만 키로를 날아와야 된대.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비유해가지고 뭐 약한 애는 뭐 나고하게 되면은 같이 해주고 막 그 얘기를 설명해주는데. 리더가 중요하다. 기러기도 리더가 있다. 끌어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거를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줘가지고 그날 제가. 이군 리그 뛰는데 그냥 네가 기러기가 됐구나 기러기가 됐구나 완전 기러기 해가지고 기러기 이러면서 완전히 몸 받쳐가지고 오케이. 완전 불사를 질렀던 동기부여는 확실하네. 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그럼 지금 최용 감독 인천에서 갈매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인마 인천 아빠들 인마 갈매기가 좋은 새끼야 인마 분바람 한 번 분바람 이 새끼야 그러면서 사이다가 왜 떠오르는지 알아? 그래서 몇 년 뒤에 만나서 저는 그때 그 스피치 너무 감동받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기럭이 많이 기억하네 이러면서 민망해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 바로 그 경기를 뛰게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그 그냥 좀 말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외형만 보면 되게 묵직하실 것 같고 차분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중계 때 한번 말 한번. 아 잠깐만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내려가지 않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전에 코치 생활 오래 하고 이제 프로 감독을 해본 적이 없는 감독인데. 인천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천에서 코치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을 해서 감독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뭐 선수들도 평가가 제가 볼 때는 괜찮았기 때문에 뭐 선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궁금해집니다. 어떤 축구를 할지. 일단 뭐 말은 스피치는 좋고 저는 좀 놀랐던 게 광주 이정호 감독도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그냥 야, 자 동기부여 해줄게. 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동기부여를 원래 그냥 그 다른 비유를 하면 시키잖아요. 네. 자 오늘 내가 동기부여 해줄게 하면서 말을 시작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있어. 뭐 비유를 뭐 등에 이름 써있지 이거 지워. 네 이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시작을 동기부여 하겠다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뒷사대기도 두 대씩 막 때려주고 그러고. 나갈 때 어떤 누구? 이상기가 두세임 주고 때려주세요. 그래 빵빵이야 빵빵 때리더. 근데 본인이 치는 경우는 요청에 따라 감독이 이렇게 치는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때려달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긴 한데 사실. 근데 또 세게 때리더라고. 빡빡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특이해 선수. 감독도 특이한데 내가 때 감독화 됐어 선수 다 거기에 맞춰서 뛰더라고 선수들이. 그러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 뛸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최영근 감독 얘기 한번 원희리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고 오늘은 어제는 최영 감독 했으니까 오늘은 김판곤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K리그 모르시는 분들 옛날 축구 안 보신 분들은 아직도 김판곤과 본인이 어렸을 때 봤던 김판근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판근은 대표 선수였고 그였었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선수였고 풀백이었죠? 풀백이었어요. 네. 근데 김판근 풀백 맞죠? 풀백으로 기억하는데 네.
김판근님은 축구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 활동 하시면서 그냥 일반 뭐 사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김판곤이고 선수 시절에는 울산에 있었고 전북에 있었는데 사실 K리그에서는 39경기밖에 못 뛰었고 리그컵에서 유일한 공격 포인트 1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탈 53경기 1도움이 김판곤 감독의 K리그 기록의 전부입니다. FA컵 기록은 제가 찾지 못했고요. 리그컵과 리그를 봤을 때 그리고 특이하게 거길 갔어요. 중간에 고등학교 코치를 하다가 3년 있다가 홍콩팀에서 선수 복귀를 했어요. 사실 그 조성환 감독도 은퇴했다가 다음 1년 쉬고 복귀한 거 알죠? 전북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 뛰고 몇백 경기 채우고 아마 은퇴를 했을 거야. 딱 숫자를 좀 맞추고. 그때 뭐 그 자료 화면에서 빨간 카드 받으시고. 카드를 많이 받았지. 거친 풀백이었지. 화내시는 그런. 네. 그분도 풀백이었죠. 조성환 감독도.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K리그 경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3년 코치를 하다가 홍콩으로 건너갔는데 제가 이제 홍콩에 2016년에 건너가서 밥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되게 좀 신기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짧게 요약해서 해보면 이제 전북에서 경기를 못 뛰고 은퇴를 하고 중경고등학교 코치를 하다가 B급 지도자 강습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홍콩 대표팀 감독이었던 곽가밍이라는 감독이 와서 이제 교육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해서 곽가밍 감독이 김판곤 당시 코치를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아, 이 팀이 있는데 여기서 선수 겸 코치 같이 좀 뛸 수 있냐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코치를 그만두고 홍콩으로 건너가서 3년 만에 선수로 복귀를 했고 여기서 그냥 영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 어필을 했다 그랬어요. 나 지도자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말하고 다녔대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이 외국인을 봐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3년에 홍콩 레인저스라는 팀에서 감독 겸 선수, 김수겸이죠. 감독 겸 선수로 제안이 와. 그때 당시에는 홍콩 리그가 사실 프로라고 보긴 어렵고 뭐 세미 프로에서 아마추어 사이 정도의 리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도자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 아이파크에서 연락이 와서 4년 동안 부산 아이파크 코치를 했는데 세 번을 감독 대행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한 번도 정식 감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뭐 네임밸류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뭔가 부족했다고 봤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안 풀려서 다시 한번 사우스 차이나라는 팀에서 갔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팀 어떻게 갔냐면 당시 이제 선수로 뛰었던 당시에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 베테랑이 됐는데 나 선수 시절 김판곤이 너무 좋았다. 이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해달라 해서 구단주가 오케이. 김판곤 불러? 해가지고 선수들 추천으로 감독이 된 케이스예요. 진짜 드문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뭔가 프로처럼 딱 돼 있었으면 이게 쉽지 않은데 뭔가 이제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우스 차이나 구단주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 홍콩 대표팀 감독 하고 싶다. 여기서 잘하면 홍콩 대표팀 감독 추천해달라. 네가 힘이 있으니까 라고 하니까 AFC컵이라고 ACL 아래 그쵸? 리그에서 유로파 리그 유로파 같은 거. 느낌? AFC컵에서 우리 팀이 16강에 진출하면 내가 추천하겠다 했는데 4강까지 올라서 실제로 추천이 돼서 홍콩 대표팀 감독으로 그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 인터뷰에서 Die for 홍콩, 홍콩을 위해 죽겠다,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뛰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할 만한 인터뷰잖아요. 근데 홍콩 사람들은 되게 놀란 거야. 아니 죽겠다고 홍콩을 위해서 외국인이? 뭐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너무 부담되는데 오반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왜 홍콩 왜? 과하신데? 홍콩 축구 너무 부담인데 소부담? 되게 외국인이 많잖아요. 외국 선수 많고 하니까 이게 결속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약간 탄력을 받아서 홍콩 대표팀 선수들도 좀 설렁설렁 뛰었나 봐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 전쟁이다. 이거를 니네가 이기면 홍콩 시민들이 일주일 동안 웃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동기부여를 그쵸. 시켜가지고 조금 팀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진환 감독이 경남에서 이제 감독을 하면서 옛날에 약속한 게 있대요. 같이 한번 해보자. 보통 그런 식으로 코치를 많이 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지도자 교육 네. 가가지고 나중에 너 잘한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코치로 갔다가 이제 경남이 좀 안 풀렸죠. 최진환 감독 중간에 나가고 하면서 좀 안 풀려서 다시 이제 홍콩으로 돌아오면서 23세 대표팀으로 돌아왔고 여기서 A 대표팀 감독 경질이 되면서 다시 A 대표팀 감독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기술위원장이라는 걸 겸직을 하면서 사실 대한축구협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때 중국과 두 번 경기를 했는데 0대 0으로 둘 다 비겼대요. 근데 홍콩한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야. 왜냐면 중국을 홍콩은 이기질 못하거든. 예, 팀 체급차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홍콩이랑 중국은 감정이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중국과 두 번 비기면서 여기서부터 신뢰를 쫙 얻어서 홍콩 대표팀에서 나름의 좀 성공을 거뒀고 이후에 이제 2018년에 대한축구협회로 오면서 우리가 아는 스토리가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보면 사실 비주류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태원 감독을 보고 비주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주류보다도 훨씬 더 누가 비주류야? 신태원 감독. 신태원이 왜 비주류야? 조금 대표팀에서 많이 활약을 못했잖아요. 아~ 선수로서 그리고 대학교를 메인 대학 그때 이제 대학이 중요한데 영남대를 나왔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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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더 비주류는 김학범 감독. 그러니까 아예 은행 업무도 그러니까 핵심 라인에 없었다는 거죠 비주류가 이게 뭐 이게 완전 사이드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땐 더 더 사이드에 있었던 분이. 그치. 네. 아니, 선수도 많이 못 뛰었고. 네. 완전 때문에 사이드죠. 완전히 좀 이제 멀리 있었던 감독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어제 했는데, 이때 보면 멘트들을, 지도자 시작하고 도장 깨기 하는 느낌이었다. 모든 길이 다 처음이었고, 모두에게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다. 이제 본인의 어떤 약간 이제 항상 선임을 하면서도 불안했던, 아니면 안 좋았던 여론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안에 배고픔이 많았고, 항상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27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했고 어쨌든 울산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쵸. 울산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다고 해서 김판 감독이 성공할 거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K리그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되게 배고픈 스토리를 통해서 이곳까지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인생 역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명 선수에서 울산 우승할 수 있는 감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한번 들려주고 싶었고 제가 옛날 취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홍콩 가서 만나서 얘기 들은 기록을 내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참고로 했습니다. 네. 원래도 사실 좀 들었던 이야기는 어쨌든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울산 선수단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선수들끼리 베테랑들이 특히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수혁 선수가 주원이 형이랑도 같이 영상을 찍었지만 우리 작년 말에 이스타 콘텐츠에 나와서 2020년 아침 우승할 때 울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베테랑들 중심으로 선수들이 막 소통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토너먼트 대회를 우승했는데 그때 뭐 이근호 선수나 뭐 박주호 선수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그때 조석 선수가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어쨌든 울산은 계속 그런 베테랑들이 막 이청용 선수도 그렇고 새로운 정우영 선수도 그렇고 많이 소통해주면서 팀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다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 결과는 좀 안 좋았죠. 근데 김판구 감독이 인터뷰하고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울산에게 맞는 어떤 경기 모델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금 선수단을 가지고 어떤 축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발견하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후현장에 드론도 띄운다고 하고 자격 분석관도 한 명 더 본인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늘리기도 했고 다양한 시도와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2011년에 경남 전지훈련을 터키 안탈리아로 갔는데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말을 못 걸었어요. 최진환 감독은 이제 감독이니까 이제 팔짱 끼고 그냥 보고 계시고 이병근 감독은 막내 코치인데 어쩔 줄 몰라고 계시고 중간에서 김판 감독이 아 그때 그 축구 그 슬로건이 있었는데 뭐 있었어? 아 무슨 그 비빔밥 아무튼 그런 그때 슬로건 그게 유행이었는데 네. 막 그 아, 그거 하는 거 방울뱀 제주 방울뱀 있지 네. 늑대 서울이 무공의 축구 무공의 축구 무조건 김동훈 감독 인천이 늑대 축구 늑대 축구 경남도 있었어 경남도 무슨 축구 있었어요 굉장히 근데 그때 좀 이거 어거지야 왜냐면 언론이 계속 만들어 달라고 감독한테 푸시해가지고 그래 그 어거지였지 어거지로 만든 사람이 꽤 많았어요 네. 무공의 축구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무조건 공격해 그러니까 그게 무공의 무조건 공격해 그거 맞았어요 방울뱀 왜 방울뱀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겠다 이렇게 해서 딱 낚아채서 뱀으로 이렇게 독을 쏘겠다 뭐 이런 식 뭐지 역습하겠다는 소린가 무슨 소리지 울산 철퇴축구 철퇴축구 철퇴축구는 임의적으로 붙인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스타일에 맞아요. 맞게 네, 맞아요 팬분이 또 붙이신 걸 기억하는데 네. 그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어쨌든 모델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때 이제 김판 감독 되게 무서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얼굴을 좀 트고 홍콩 가면서 진짜 한 8년 만에 연락 저기서 받아가지고 혹시 콩콩 가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 해서 만났는데 그때는 되게 또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울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극과 극에서 그때는 홍콩에서 뭘 느꼈냐면 제가 그 김판관원 만난 게 아니라 여러 홍콩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꽤 많았어. 왜냐면 외국인이 와서 저렇게 기술위원장이랑 A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는 게 홍콩 사람 입장에서는 꼴뱅이 싫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좀 반대 세력도 많았고 했는데 하여튼 좀 홍콩 축구도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클럽팀 감독이랑도 조금 어색한 관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이겨낸 분이라서 아마 좀 뭐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크게 당황할 것 같진 않아요. 협회에서도 일을 했고 근데 이제 전술이 좀 뒤받쳐줘야 아 이제 울산도 또 지금 어쨌든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서 네.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수 경력하고 지도자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최영근 감독님도 그렇고 임판공 감독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진짜 성공을 해야지 이제 이름값 없는 그런 선수 출신들이 지도자 프로팀의 지도자 감독을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얻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름값이 없었지만 이름값을 엄청나게 올려서 왔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었죠. 다른 케이스긴 하죠.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근데 난 이건 좋았던 것 같아. 인터뷰하기 전에 이거 하더라고. 오늘 울산이랑 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달라 라고 깔고 가서 네. 실제 인터뷰 전문을 보니까 그런 뭐 솔직히 물어보면 하잖아. 홍명보 감독 어떻게 생각하냐 뭐 아니면 대표팀 이런 프로세스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면 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네. 그런 질문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건 나 그러지 마시지. 울산이랑 나에 대해서만 질문해. 그럼 저기 우리 왜 왔습니까? 감독님 일단 먼저 깔고 가시죠. 다섯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아 저번에 저희 그때 전력강화 위원장이셨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만든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많이 망가진 그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좀 해주셔야죠. 네, 내가 그때 거기서 망가졌다고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잖아. 거기서 누가? 공격 김포원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망가진 건 사실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렇게 자극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사실 이제 김판구 감독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이제 전력강화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죠. 김판구 감독은 감독 선임 위원장이었어요. 감독 선임 위원장이었나? 뭐 그런 그런 이름이었어요. 네. 아무튼 계속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감독 선그 위원장이었는데 위원장 때그 벤투 감독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이런 거 뽑을 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스스로 아 이런 식의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김판곤 위주로 그거를 이제 그 철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감독을 어쨌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뽑은 감독이 벤투거든요. 그래 아니 우리의 철학이 뭔지 있어야 감독을 추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추리다가 이제 벤투 감독이 이제 어쨌든 절차에서 온 건데. 그만큼 사실 벤투 감독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김판곤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한지는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개판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김판곤의 역할이 그전에는 감독 전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성공이었었고 좋았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이 클린스만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홍명보 사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대한축구협회에서 감독을 뽑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면 김판곤의 사례를 분명히 참고할 거다.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판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울산 경기를 보더라도 뭔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아니지.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고 칭찬할 수도 있는 거니까. 토요일 대구전이 첫 경기죠. 대구전. 네, 네. 대구전.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계 하나요? 아, 그 경기는 아닌가요? 저는 그 이번에 커뮤니티 실드 중계가 11시인데 그걸 해야 돼서 현장 가고 싶었는데 좀 못 가게 됐습니다. 네. K리그를 이제 버린 건가요? 왜 이딴 식으로 해?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도 어떻게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얘기를 이걸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죠. 캐리가 중요하자면 그럼 또 첫 중계를 아 그럼 커뮤니티 실드 안 중요하냐?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알기가 힘들죠.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무례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우리끼리 무례도 상관없습니다. 뭐 항상 무례한데 저 사람 언제 리스펙했다고 우리끼리 그래. 아, 리스펙도 그만해 이제 니들은 나 리스펙하냐? 자 마지막 코너 히든토론 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요즘에 좀 주제거리가 많지 않은 시기긴 해요. 뭐 이제 시즌 시작 직전이기도 하니까 뭐 프리뷰 해야겠지만 양발잡이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양발잡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서 대표적인 양발잡이에 가까운 선수들 제가 좀 추려왔는데 일단 손흥민 가장 대표적인 선수고 박대원 수원삼성에서 김천상 보관 왜냐면 이 선수가 왼발이랑 오른발에 대해서 싸웠는데 본인이 뭐라고 대답했더라 우리가 건너 건너서 누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황진성, 이슬기, 김한이 모여서 얘 왼발이다, 얘 오른발이다 막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무발에 가까운 확률이. 아,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건너서 들어왔기 때문에 와전됐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내가 어디서 보면 그래서 왼발잡이에요 오른발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 거의 보면 똑같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 그리고 어정원 포항에. 거기 왼쪽 오른쪽 풀백 다 쓰고 수비형 미드필더 쓰는 거. 좌우가 다 되니까. 그리고 최광훈이라고 옛날 강원에 있었었는데 이번에 서울 이랜드로 갔더라고. 뭐, 오피셜이 양발로 잘 쓰는 걸로 떴더라고. 근데 이 선수는 좌우 풀백 다 되는 선수고. 근데 왜 일반 팬들이 잘 모르는 선수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유명한 선수 중에 양발잡이 별로 없어요. K리그에. 그렇잖아요. K리그에 되게 유명한데 양발잡이 선수. 양발잡이라고 해보다 대부분 우리나라 선수도 잘 쓰지 않나. 아, 근데 양발잡이라 함은 그래도 피파 기준 5-4. 5-4. 게임 기준. 5-3은 안 돼. 5-4. 5-4. 5-4.5.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피파가 뭡니까? 여기 지금 FC 지금 24 25죠. 25 노마 사람이 있는데. 파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FC 온라인 FC 25라고 해야죠. FC 25. 아, 그럼 예. 뭐 제가 그쪽 일을 많이 안 해 봐서. 3, 4 중계를 하고 있지만 게임 쪽은 전혀 전용 FC 온라인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영빈 선수 내가 볼 땐 왼발을 어느 정도 쓰면서 왼쪽 센터백을 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승기. 이 선수는 진짜 거의 오른발잡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왼발 슈팅을 꽤 잘 때리고 프리킥을 왼발로 때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은 부산에 있죠. 그리고 덴벨레. 덴벨레. 거의 균형감 있는. 균형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5-5가 되는 거 아니면 2-2가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건 양발이 맞다고 봐야죠. 그렇죠, 똑같기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호날두도 거의 뭐 양발에 가까운 스타일이고 그린우드도 양발이라고 봐야 되고 요즘 좀 어린 선수 중에 확실히 그린우드가 진짜 양발로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이 봤을 때 프로 생활 중 양발을 정말 다 잘 썼던 선수. 양발을 다 잘 썼던 선수는 사실 크게 없었고 오른발잡이가 왼발잡이가 된 경우는 봤어요. 진짜? 그게 또 힘든데. 누군데? 김광석. 왼발잡이야? 오른발잡이 아니야? 근데 왼발을 잘 써요. 왼쪽 센터백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왼발을 잘 썼어. 왼발 전환. 오른발잡이가 왼발잡이가 됐다고 하면 이제 오른발보다 왼발을 더 잘 써야지만 이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오른발이 퇴화. 오른발이 퇴화된 것 같아. 그게 말이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은 나 김광 선수 만날 수 있는 컨텐츠 하거든요. 그러면 김원 선수가 그러는데 김광 선수 원래 그렇게 차분해요? 말 없고.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카메라 딱 들어오면 또. 옛날에 그 뭐야 뭐 텔미 추구 막 난리 났었. 근데 좀 끼가 있어요. 되게 차분하시던데. 한번 말수가 많이 없던데. 근데 한번 물어보면 내가 물어볼게요. 네. 김원희 선수가 오른발 퇴화됐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맞냐고 왼발만 너무 잘 쓴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네. 진짜 왼발이 늘어가지고 막 40살까지 축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왼발이 늘어서 오른발이 진짜 퇴화되는 그 느낌으로 나중에는 진짜 전혀 어색함이 없어서 그런 느낌이 났어요. 어허. 네. 왼발 본인을 이제 피온 아니 FC 온라인 죄송합니다 일을 안 해서 FC 온라인 기준으로 오른발이 5다 왼발 오른발 7 주세요 저 오른발. 아니 FC 온라인 5가 최고예요. 10 아니에요? 네. 너도 FC 온라인 2 좀 해라. 옛날에 98 아니 뭐 7로 달래. 10에서 7이면 그럼 5에서 너 3이야. 5를 그냥 네가 그러니까 정발을 5로 봤을 때 왼발 1 줘야죠. 1이야? 그 정도 수준이야? 컨트롤 하면은 이제 발목이 고정되어야지 이게 되는데 팅 하면 이제 발목이 헐렁거리니까 그럼 왼쪽 센터백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었겠네요? 아 있었다니까? 하다보니까 짬에 밀려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사고 나는 거니까 제주에서 3백스 때는 무조건 오른쪽이었죠? 그렇죠 무조건 오른쪽 잘 봐도 가운데 아 왼쪽에 한번 가는 날이 있었어요 몇 대면? 에? 몇 대면? 4-0 졌어? 이겼어? 졌어요. 너 때문에? 아 그때 PK 주고. 조금 너도 지분 있고. 아 지분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은 제가 망쳤네 얘가. 그 현영민 위원님이 가장 해설하면서 쓴 소리 총체적 난국입니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거였고 제가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경기를 토대로 아 나는 이제 K리그 1에서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K리그1에서 몇 경기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경기 뛰고 이제 K3 갔지. 나는 그때 사실 느꼈어. 스피드를 못 따라가나. 근데 그거를 버리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라고 더 좀 들이밀었어야 되는데 그럼 한 2년 좀
진짜 좀 어거지로 어거지로 한 깎고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아, 내가 마음에 좀 아 내려놨구나 마음에 좀 아, 그거를 좀 후회됐겠다 받았어. 좀 후회돼 아 네. 누가 현영민 위원한테 아니 그냥 저 스스로 아, 현영민 위원한테 박용지가 치는데 원래 같았으면 좀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아, 박용지는 빠르잖아 아, 그래도 저도 그 빠른 애들을 잘 막았던 아, 빠른, 그런 스타일 그래도 빠른 네. 걸 잘하는 빠른 애들 잘 막았던 유일한 장점이 없어진 거야 지금 근데 박용지한테 그냥 치고 달리면서 제가 막 뒤에서 막 허우적 되면서 막 어깨를 막 잡아채면서 막 유니폼이 늘어나면서 PK를 줬거든. 그 장면을 다시 리플레이로 돌려보는데 막 공항에서 막 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아, 쉽지 않다. 박용지 고점일 때였어요. 그 군대 장면이... 아, 박용지 군대에서. 아, 군대. 어, 군대 고점이 박용지 아, 진짜 잘했는데. 군대 박용지 장면 좀 찾아줘봐요. 그 아, 경기 뭐 네. 영상 있나. 아. 네. 정말 끝난 건가 교체아웃 돼서. 네. 아, 그러면은 진짜 아예 안 된다고 본 건데. 아니 그날. 전반에만 네 골인가 세 골 먹었어요. 아. 그래서 세 골 먹고서 윤빛가람인가 누가 다 모여 이래가지고 하프라인 앞에서 야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막아야지 이렇게 막아야지 이렇게 그거를 막 경기 도중에 막 너무 안 풀리니까 윤빛가람이 그때 제주에 있었어? 아, 누군가 윤빛가람인가 누군가가 아무튼 뭐 권순영인가가 누가 모여봐 해서 권순영이겠지 모여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원희라 넌 이제 나가라 이렇게 이제 나가 예 나가 좀 어? 민망했어요 저도 야 네. 그 권순영이가 착해서 그렇지 네. 어 아니었으면 그렇죠. 진짜 네. 어. 그때 그 누구야 어떤 그 알렉스인가 누가 나한테 막 왼쪽으로 가라고 막 자기 못 본다고 왼쪽 가라고 막 그래 그 막 사정해가지고 내가 왼쪽 갔어 아~ 오른쪽 갔으면은 아~ 좀 났을 사실 텐데 좀 났을 텐데 알렉스 호주 네. 아 오랜만이네요 그 윗그라서 좀 친했어요? 선배 같은 후배였죠. 김원이 쫄았네. 선배 같은 후배여가지고. 네. 축구 잘하면 뭐. 아, 축구 잘하면 상이죠. 아, 그러면 주원이 형은 왼발 좀 썼나요? 저는 거의 안 썼어요. 어떻게든 오른발? 응? 어떻게든 오른발. 어떻게든 오른발이었었고 나는 한 어느 정도였냐면 왼발 슈팅 찬스가 왔어. 나한테는 꿈 같은 찬스였잖아. 딱 대면 들어가. 그 어떻게 아 대면 들어간 게 아니고 왼발로 때릴 수밖에 없어 아, 그냥 아, 그냥 꼬발로 때렸어요. 오른발 꼬발? 아니 왼발 꼬발로. 왼발 꼬발. 초등학생처럼. 아 초등학생 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돼. 이렇게 그냥 발로 그냥 확 밀어버렸어.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 실제 게임은 아니었지만. 아 연습 게임. 왜냐하면 당할 수밖에 없지. 똑같이 공이 오는데 골키퍼 입장에서 자기가 예상하는 타이밍이 오는 게 아니야 공이. 그러니까 못 막았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왼발을 못 썼어요. 오히려 좀 은퇴하고 나서 좀 쓰는 것 같더라고. 더 마음 편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도 되니까. 네. 왼발 패스 하긴 하죠, 둘 다. 하지.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으면 하긴 하죠, 패스. 저는 안 해요. 어떻게든 안 해요. 저는 어떻게든 안 해. 어떻게든 오른발이고, 저는 경기장에서 거짓말로 시저스 페인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왼발이 어색해서? 시저스는 두 번 해야 되니까. 아니지. 오른발만. 이걸 거야, 아마. 시저스 페인팅을 나도 쓰긴 쓰거든.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마추어 레벨에서 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발 잡이니까 오른발로 넘는 게 편해요. 오른발 잡이니까 오른발로 넘는 게 편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왼발로 가야 돼. 한 번, 두 번을 페인팅을 안 한 이상 오른발 해서 얘가 속았잖아. 그럼 왼발로 가야지. 그럼 왼발로 가야 되잖아. 그럼 결국 왼발로 치면 또 왼발로 마무리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오른발 접고 다시 그때는 가는 척 하고 다시 오른발로 가. 근데 얘는 오른발로 속았거든? 근데 제자리로 오는 거네? 그치! 속으면 나니까 속은 대로 다시 가. 그래서 그것도 먹힐 때가 있어. 아, 또 어휘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넘지 않고 가려고 하면 얘가 아, 속았다! 해서 다시 가서 그때 오른발을 치면 아예 속는 건데 이게 타이밍이 내가 너무 빠르게 하잖아? 얘가 속았어. 그럼 나 왼발로 가면 되는데 속았는데 왼발로 안 되니까 얘가 마치 여기로 다시 오기 전에 다시 쳐버리면은 속은 대로 내가 치는 거지. 근데 제가 사실 돌아보면은 그 요즘에 포항의 신강호 선수 같은 경우는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뭐 거의 한 4분,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경기 통틀어서. 근데 제가 경기를 돌아보면 한 볼을 제가 터치하는 시간이 한 0.5초 정도. 진짜 한 경기 했을 때 오면 바로 오면 바로 걷어내고 막 주고 그러니까 뭐 거의 1초 이상을 공을 소유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거의. 나도 네. 억지로 왼발 안 썼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억지로 오른발을 썼지. 저는 왼발뿐만 아니라 발을 발을 그냥 안 썼다. 그러니까 신가훈이 지금 어쨌든 뭐 3백 수비할 때는 네. 그러니까 빌드업할 때 3백처럼 오른쪽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김원희 역할인데. 네. 그리고 신가훈이 공 잡으면 이제 막 네. 서로 이제 움직이면서 본인이 이제 찾고 계속 뭔가 이동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볼 소유가 골키퍼보다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의 뭐
0.3초 정도 공을 가지고 터치수로 따지면. 예. 너무 일을 안 한 적이 있어서 민망했을, 그 경기 끝나고 막 3대0을 이겼는데도 볼 터치가 너무 없어서 민망했을 정도가 있어. 내가 뭐했지? 뛰어다니기만 했지? 신강훈만 줬어. 그럼 이제 게임 플레이가 풀리니까. 채팅창에 이제 2019년 6월 16일 6월 16일 16라운드 박용지 PK 기록이 있다고. 6월 16일이면은 몇 번째 골이야? 네 번째 골. 쐐기를 박았네. 그렇지. 그러면 하고 집합 시켰지. 권순영 선수의 가능성이 크겠네. 시기상. 당시 하이라이트 영상. 어쨌든 양발잡이에 대해서 얘기했고. 양발 좀 잘 쓰려면 좀 노력을 하면 된다. 왜요? 아니, 영상 보고. 너 맞아? 원이야 너 몇 번이었어? 37번. 뒤에서 그냥 밀어버렸대. 무슨 허우적 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그냥 완전히 스피드 뒤에서 그냥 밀어버렸어. 이거 제가 아가리 FC 할 때 수비할 때 한번 한 건데. 카드 받았어? 근데 이거 안 불어도 될 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때는 막 걸리면 막 주고 그랬다니까. 예전이었으면 막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좋네 이거를. 아 윤빛가랑한테 먹었구나 내가. 상무 있었으면 윤빛가람이 뭐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기억이 너무 혼란스럽나 보다. 그날의 기억이. 근데 네가 진짜 곤란스러워 보이긴 한다 지금 이 장면 봤을 때. 표정 어때? 표정 어때? 클로즈업 지금, 했을 거 아니야. 지금 클로즈업 장면 나오거든. 뛰는데 진짜 존나 열심히 뛰어. 존나 열심히 따라가는데 2m 앞에 있어 박용진. 표정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뛰는데 박용진이 2m 앞에 있어 지금. 그 은퇴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 이거 1. 그리고 경남전 자책골 1. 그 뒤에요? 그 뒤에. 또? 3주 한 달 뒤에 기회를 한 번 더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왔을 때. 이때 몇 살이었어? 35, 6. 아, 근데 나이가 있었네. 나이가 있었어. 공아리 부상도 있어요. 34시겠네, 34. 그렇습니다. 네. 양발을 잘 쓰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었나요? 있었지. 계속 반대표 슈트. 나는 아마 선수 좀 일찍 했으면 양발 잘 썼을 거야. 나는. 근데 할 게 좀 나는 오른쪽에서 좀 단순한 역할을 오른쪽 풀백에서 선수 생활 때 좀 길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랬었고 그 되게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도 아니었는데 내가 만약 어렸을 때 공 찼으면 나 왼발 잘 썼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 왼발 좀 잘 썼으면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많았을, 할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왜 못 썼다고 생각해요? 너무 늦게 시작해서? 결국 왼발에 힘을 쏟기보다 오른발 감각도 더 키울 필요도 있었어. 양분하기보다 하나를 더 잘할 필요가 있었어. 왜냐하면 오른발 오른발로서도 잘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 형이 몇 살 때 시작했죠 축구를? 나 중2. 너무 늦게 시작하긴 했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됐으면 시간이 그래도 넉넉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이제 왼발하고 이제 더 익숙해졌을 텐데 그게 좀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사실 그 뭐야 어릴 때 어린 선수들한테 약발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프로 선수가 이제 왼발을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쌍욕 받습니다. 네 잘하는 걸 더 키워라. 왼발은 숨겨라. 너무 늦었네 그러면. 그래서 왼발 잘 쓰려면 이제 왼손 손도 손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아마추어 시절에는 이제 손을 많이 쓰면서 하면 양발도 좀 잘 쓰지 않을까. 그러면 일반인 또 팀도 있잖아요. OFL 원인이 하는 팀에 일반인들이 좀 반대발을 잘 쓰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시도 정도는 패스 정도는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하면 될까요? 일반인 수준에서 성인이고 되기는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쉽지 않다. 한 발만 쓰시는 걸로.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아마추어 축구 나가서 양발잡이를 만났는데 풀백을 봤는데 그래도 한 발만 많이 쓴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척해서 실수 안 하고 그냥 앞에 서 있으면 되잖아. 양발잡이 만나니까 양쪽으로 그냥 머리 하얘져. 나 그래서 바꿔달라 그랬어. 나 미드필더랑 나 못 맞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지도 못하겠어. 왜냐면 어느 쪽을 칠지 예상이 안 되니까. 안으로 들어올지 이렇게 직선 들어가지.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반대발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이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커버해달라고. 무조건. 양쪽 두 명부터 다 커버해달라고. 그래도 근데, 내가 약발 쪽으로 몰겠다. 나는 얘 못 뺏는다. 근데 또 아마추어 축구는 알잖아요. 그렇게 딸려 나오면 또 그냥 그쵸. 또 누가 커버가 안 되면 중앙이 비으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이렇게 주제 다양하게 한번 다뤄봤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춤비식 마무리인가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